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해운업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금리, 환경제재 강화 등 삼중고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운업계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유빈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수요가 줄자 글로벌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운 운임으로 즉각 반영됐는데 지난 1월 초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컨테이너선의 해운 운임은 최근 20%가량 떨어졌습니다. 수요 쪽이 아무래도 조금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게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운임 자체는 올 초에 같은 그런 정고점을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반등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업황도 좋지 않은데 더욱 큰 문제는 경영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가로 인한 운영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각종 환경 제재 등으로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악재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해운업계는 우선 적극적 투자로 악화되고 있는 경영 환경을 극복한다는 방침입니다. HMM은 LNG선을 비롯한 친환경 연료 선박 확보와 친환경 연료 개발로 환경 제재를 기회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운영비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인데 HMM은 이를 위해 5년간 15조 원을 투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차세대 연료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 단지 에너지를 얻어서 운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개발하고 오히려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비즈니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상선과 펜오션 등 중소 해운사들 역시 최근 구성된 K-얼라이언스를 통해 운영비 절감과 공동 발주를 통한 선박 확보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국내 해운사 간 협력으로 우리 해운사들은 삼중고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